정말 길 자체가 아무리 신박해도 차인표 씨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작품이 이 영화 차인표인데, 차인표 씨 개인에게는 무척 큰 도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나요, 차인표 씨?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영화 제목이 제 이름인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그 사실은 5년 전에 이 영화 제안을 처음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김동규 감독님이나 아니면 제작자인 김성환 대표님을 모를 때예요. 처음 뵀는데 이분들을 모르는데 이분들이 제 이름으로 된 저에 대한 내용의 영화 를 써서 갖고 왔으니까 의심이 좀 들죠. 이분들이 내 안티인가? 네. 네, 뭔지를 정체를 모르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나의 안티일까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5년 전에는 기획이 아주 신박하고 또 이런 제안을 받아서 기쁘기도 했지만 영화 속에 이 차인표가 어떤 정체가 아주 극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 부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안 그런데 왜 내가 이 영화에 출연을 내 이름으로 해야 되지? 네, 뭐 그런 저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출연을 제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흐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진짜 있었겠어요? 제 현실이 진짜 영화처럼 돼버렸어요. 점점 극심하게 정체가 오면서 그래서 영화에 묘사된 그것처럼 저한테 정체기가 오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영화의 저주를 영화로 풀어야 되겠다. 다시 출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어떤 뭐랄까요? 이 차인표의 매트릭스에 갇힌 느낌? 네, 그래서 이것을 풀려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고, 또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지난 세월 5년 동안에 저는 그렇게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 영화를 제작한 그 어바웃필름의 김성환 대표라는 분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초 대박을 터뜨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다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영화를 마치 찍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극적일 수 있는 겁니까?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네,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특히 사실은 누구나, 자기 작품이 소중하고, 그 작품을 누구한테 섭외를 했을 때, 거절당할 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근데 5년 전에, 제가 엊그제 이메일을 다시 5년 전 이메일을 봤더니, 제가 그 5년 전에 출연을 거절했을 때, 우리 김동규 감독님이 저한테 답장을 한 이메일이 있어요. 선배님, 네, 제가 보통 이제 기분도 안 좋고 좌절하고 할 텐데, 답장을 아주 정성스럽게 써서 제가 이 영화 꼭 기억하고 있다가 더 열심히 제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진짜 그랬었는데, 예, 진짜로 4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다시 찍자고. 네, 제작자도 더잘 돼서 오고. 그래서 정말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예, 참여를 하게 됐죠. 네. 이게 진짜 모든 게다 연결어서 때가 있나 봐요. 이제는 190여 개국에 시청자들을 그러게요, 네. 만나게 됐잖아요. 차인표라는 영화가. 아우, 참. 맞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너무나 영광이고, 네. 맞아요. 다만, 이제, 예, 동업자 입장에서 영화를 찍어놓고 지금 극장에서 개봉 못하는 많은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 볼때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 영화는 아주 운 좋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은 나라의 많은 분들께 선보이게 돼서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네. 자, 이분들 정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사실 그렇게 또 오랫동안 준비를 하셔서일까요? 이번에 차인표 씨가 정말 이를 갈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품에서 엄청나게 몸을 또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그극 중에 샤워하다가 샤워장이 무너지는 네,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아유, 이거는 진짜 의상도 없이 그냥 계속 맨몸으로 출연해야 되니까, 제가 비록 이제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극 중에 배우로서 어떤 그런 몸짱 이미지를 계속해서,
고소하려고 하는 배우의 입장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근육은 별로 안 붙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니까 얼굴살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랑 우리 아내가 제발 좀 이제 다이어트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얼굴이 멸치처럼 변해서 네. 어머나, 어, 멸치가 여기 뜨네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다 알고 또 아내분도 그렇고 이제 주위에서 말렸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또 몸을 만드신 거죠. 자, 영화 속 차인표는 꼰대지만 나는 꼰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차인표 씨? 어, 그거는 저는 입증할 수가 있는 게, 어, 그 꼰대 테스트가 있어요. 예, 정말 수십 개 문항이 있는데, 저는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0점이 나왔어요. 네. 0이 나왔다고요? 0점, 0점.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했던 우리 김국진 씨가 저랑 그거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너는 혼자 테스트할 때도 가식으로 했냐, 하냐, 어떻게 0점이 나오냐, 이게. 근데 진짜 가식이 아니고, 나는 그대로 했어요. 근데 0점이 나왔어요. 나는 꼰대가 아니다. 테스트에서 확인을 받았다.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꼰대 같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자, 차인표에게 영화 속 차인표는? 약간 측은한 존재? 네. 네, 지금. 좀 불쌍해요. 네, 불쌍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깨진 거울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아, 근데 찰표 씨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되려 용기와 희망을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근데 충분한. 이 영화 자체는 코믹 영화고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웃음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웃음. 처음부터 끝까지 큰 웃음 줄 작품인데, 조달한 씨는 평소에 찰표 씨를 어떻게 네. 생각하셨나요? 이 작품을 찍기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을걸요? 제가 이제 배우를 아니에요. 그때 제가 배우를 준비할 때도 이미 우리나라에 지금 뭐 성준기 뭐 이런 스타 분들보다도 더 유명한 그런 선배님이셨어요. 그리고 한참 저도 연기 시작할 때 왕초라는 드라마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때는 뭐 올려다 볼 수도 없는 그런 이미지셨죠. 네, 저한테도 되게.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칫솔도 나오시고 이제 꼭 머리도 하시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짤로 돌아다니면서 선배님이 20대, 10대 사이에서는 그렇게는 보이지만 저희한테는 거의 영웅 같은 분이셨죠. 네, 어렸을 때. 그리고 이 작품을 하고 나서는 좀 어떻게 마음이 바뀌셨나요? 어떠세요? 함께 하시고 나서는? 아니, 너무 사람들이 저보고도 좀 독특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선배님 보고,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배님 너무 재밌으세요. 이거를, 아, 선배님 너무 유머러스, 그 아이디어도 넘치시고, 기획도 엄청 재밌으시고, 순간순간 선배님이 꼰대가 할수 없는 유머를 하세요. 정말 재밌으세요. 유쾌하시고,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선배님. 네. 전 따라갈 수도 없는. 네. 조달환 씨는 이번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100% 배우 차인표 씨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충격적인데요. 저는 처음에 대본을 여기 제안받고, 차인표가 아니라 그 누구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했을 거예요. 조달환 씨.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선택한 이유는? 저는 시나리오 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웃다가. 너무, 너무 웃긴 거예요, 시나리오가. 이 감독님이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이걸 썼지? 전 세계에 이런 내용이 있나? 이런 시나리오 구성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없고.
아무튼 시나리오에서 내용을 보고 두번 정도 빵 터졌는데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획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시나리오도 시나리오인데, 조달한 씨, 촬영하면서도 정말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은 적이 있다면서요? 아, 네. 아, 정말 같이 웃고 지옥 싶네요. 같았습니다. 지옥. 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아, 그 마지막 씬인데 그게 원래 시나리오 대본에 없는 건데 그 전날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선배님이 봉사 활동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여기까지 이 영화를 끌어오고 마지막에 이거 내용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의 댓글 중에 선배님의 그 봉사 활동 이미지를 그쵸. 네, 디스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선배님이 직접 말을 마지막이었어. 하세요. 영화 줄거리 다 얘기해라 그냥. 아, 그게 그냥 정말 시원하게 다 얘기해. 넷플릭스에서 고소당하고. 아, 진짜 그때 아직도 생각해도 지금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 땀나네. 아. 아, 그 봉사활동에 관한 에피소드, 그 장면을 찍을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작품을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달한 씨, 나에게 타임표란? 자, 조금만 네. 빨리. 방송 이미지와 다른 유쾌한 사람? 아, 한번.